안녕하세요, 노인정 셰프입니다. 오늘은 여심 저격할 수 있는 호불호 안 갈리는 굽기로 살치살 스테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흠! 요리의 완성은 얼굴인데 할배는 좀 얼굴 플레이팅이. 응, 안사! 갈치살 덩어리를 키친타올로 꼭꼭 눌러 핏기를 제거하고 금막과 기름 제거해주세요. 할배 지방도 이렇게 제거하면 좋겠네. 너 자신을 알라. 두께는 3.5cm에서 3.8cm 정도로 썰고 소금과 우추 앞뒤로 골고루 뿌려주고 올리브유 골고루 발라준 후 2, 3시간 냉장 숙성해줍니다. 왕년에 해변가에서 여자들 오일 많이 발라줬는데. 지랄, 꿈속에서 겠지. 힛, 넉넉하게 올리브 오일 둘러주고. 요즘 같은 고유가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너무 낭비 아닌가? 지랄! 입간에 둔 살치살 올리고 겉면이 바삭해질 때까지 굽고 센 불에서 3분 정도 구워주고 겉면을 튀겨준다는 생각으로 육즙을 가둬주세요. 데워서 옆면도 굽고 소리 좀 감상하실게요. 고기 겉면 바삭해지면 중불로 줄이고 무염버터와 마늘 8종 넣어 풍미를 더해주고 마늘 건져주고 종이호일에 감싸서 식혀 5분 정도 레스팅하고 고기를 썰어주세요. 올리브유 두르고 고기를 구웠던 기름 추가해서 양송이 버섯과 아스파라거스를 구워주세요. 아이고, 이 할배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아스파라거스를 이쁘게 잘라야지. 그냥 먹어. 아스파라거스가 연해서 밑둥을 제거 안 했어요. 완성. 존맛탱. 촉촉하면서 소고기 풍미가 아주 좋구나. 밖에서 먹으면 비싼 이 집에서 해먹으면 좋겠는걸. 육즙이 살아있고 아주 맛있네. 근데 여심 저격은 글쎄. 일단 썸녀부터 준비하세요. 헤헷. 이러니까 먹이 가지.